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6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교육부가 수능 난이도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지난해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수능도 작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이어간다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는 예정 원칙을 밝혔는데요. 수험생 학부모들은 올해 수능 시험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졌었고 또 이제 사전에 부담감이 좀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과 다르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교육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 수학 영역에 대한 난이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 좀 쉬워질까요, 수학이? 네, 그렇습니다. 수학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수학을 어렵지 않게 출제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고요. 지난 15일에 발표했던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쉽고 그리고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이라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출제할 것이다라는 원칙을 밝혔고요. 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수학 포기자, 흔히 수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말 그대로 수포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2016학년도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부의 발표 하나하나가 높은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수능 난이도가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능 난이도 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정부에서는 그간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EBS 연계율을 70%를 유지하고 또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만점자의 비중을 1%에 맞춘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선택 집단의 규모와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만점자 1% 원칙을 폐기한 상태인데요. 영역별 만점자 인원 및 비율을 화면으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수능 만점자 비율을 우선 보면 2015학년도죠. 수학 A형은 2.54%, 수학 B형은 4.3%, 그리고 영어는 3.37%였습니다. 역대 수능에서 유례가 없는 수치였는데요. 2010학년도부터 14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은 만점자 비율이 1%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역시 2012학년도에 만점자가 2.67%가 나왔을 뿐 나머지는 역시 1%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난이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누구나 다 클 텐데요. 교육부의 수능 난이도 관련 발표 내용대로 어렵게 출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도 지나치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결국 쉬운 수능을 바탕으로 고난이도 문항이 몇 개 정도 출제될 것인가 가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역별로 고난이도 문항이 두 문항 내지 세 문항 정도는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되 고난이도 문항 해결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도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좀 기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